뿅. 아니 왜 치아보험 그렇게 가입하세요? 저 보험왕이 항상 얘기했잖아요. 치아보험은 계획적으로 가입하시라고요. 굿모닝 보험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치아보험하면 보험왕,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.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아보험 누구나 한 번씩은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지금 물론 치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.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이 치아보험이 엄청난 손해율이 있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일찍이 손해율이 높고 마이너스였으면 보험회사가 판매를 했겠어요? 당연히 일찍이 문을 닫았겠죠. 왜 치아보험은 저 보험왕이 얘기한 대로 1년이나 혹은 2년 있다가 치료를 싹 다 받고 보험 청구해서 보험금 받고 해지해야지,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안 되고요. 납입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보험금을 챙겨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안 하냐, 막연하게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내가 1년이나 혹은 2-3년 있다가 치료를 받아야지, 이렇게 더 막연한 생각하에 어떤 분들이 뭐 지인분들이 추천을 해서 혹은 홈쇼핑에서 아니면은 TM 전화로 전화가 와가지고 아 임플란트 시에 얼마 되는데, 크라운 시에 얼마 되는데, 또 한번 이렇게 전화 안 하잖아요. 집요하게 계속 전화 받을 때까지 하고 한번 받으면 계속 전화해서 할 수 없이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분들은 나중에 막연하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치과를 가야 되는데 시간적인 문제, 혹은 아 막상 치과에 가야 되는데 무섭고 또 돈이 많이 깨지고 또 지금은 멀쩡하거든요. 그러니까 치과를 차후 미룬다는 거죠. 그래서 막연하게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5년 혹은 10년 동안 치과에 한 번도 안 가고 보험료만 납입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런 분들 5년 10년치 보험료 계산하면요 막 300만원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납입한 사람도 있어요. 차라리 적금 붓걸, 차라리 치과 비용 나중에 적금 부어서 치과 비용에 쓸걸,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. 그 나중에 해지하고, 그런데 뭐 씹다가 부러지거나 머피의 법칙처럼 꼭 해지한 사람들이 나중에 치과 가서 또 목돈이 나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막연하게 가입을 하지 말고요. 저 보험왕이 항상 늘 얘기했다시피 대출은 계획적으로,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. 치아보험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. 자, 계획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냐. 지금 통증이 없다, 그런데 본인이 작아진다 할 수 있잖아요. 입냄새 나던가 아니면은 뭐 양치질 때 시르고 피가 내고 아니면 욱신거리고 잇몸이나 아니면 치아가 아픈 경우, 아니면 뭐 씹다가 부러진 경우, 아니면 예전에 5년이나 10년 전에 크라운 했는데 빠진 경우, 아니면은 뭐 씹다가 부러져서 잔존 지금 뿌리만 남았을 경우 본인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. 그랬을 경우 치과를 먼저 가지 마시고요. 저 보험한테 연락을 주신 다음에 저 보험왕이 플랜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. 치아보험을 한 개 가입하는 것보다 두 개, 세 개, 네 개 중복해서 가입해서 최대 맥시멈 임플란트 시에 무려 한 개당 500만원, 두 개면 1000만원, 세 개면 1500만원, 요런 플랜으로 저 보험왕이 제안을 해드릴 거고요. 크라운 시에도 한 개를 가입하면 50만원, 뭐 두 개면 80, 뭐 네 개면 140만원, 요런 플랜으로 적금 붙듯이 저 보험왕이 추천해드릴 거예요. 암이나 뇌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막연하게 정말 암이 걸려야 되고, 솔직히 언제 걸릴지도 모르잖아요. 안 걸릴 수도 있고, 하지만 치아는 본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내가 1년이나 2년 이후에 100% 되는 시점에서 치과 한번 리모델링, 한번 재개발을 싹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아무래도 싹 다 치료받고 해지해야겠다,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보험금 받고 나서 언제까지 가입이 안 되나요? 네, 5년 동안 가입은 안 되시고요. 단순 발치나 아니면은 뭐 잇몸 질환 외에 충치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발치나 뭐 크라운 했다 이런 부분들은 보험금 받고 다시 1-2년 지나도 고지한 다음에 다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 없이, 그래서 막연하게 가입하지 마시고요. 내가 나중에 계획적으로 1년이나 2년 이후에 치과에 가서 한번 싹 다 뒤집어 엎겠다, 이런 생각하에 중복적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해지하시면 납입한 보험료와 그 치과에서 쓸 자금, 그리고 정말 아프니까 또 나머지 본인 스스로 위로를 해야 되니까 또 용돈을 두둑히 챙겨갈 수 있게끔 보험금을 저 보험왕이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는요,
치아보험 막연하게 가입하며 보험회사만 배불리 해주는 건 격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우리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더 많은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요. 일단 우리가 이득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치아보험하면 보호망. 저 보호망이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에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저 보호망의 한줄평은요. 치아보험으로 보험회사 배불리 해주지 말고 치아보험으로 재테크하자. 재테크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